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베트남에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그 많은 미군이 죽으니까 사실은 파병을 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미 7사단과 2사단을 이제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.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우리 안보가 잘못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자청해서 우리 한국군을 보내겠습니다. 보낸다고 그 미국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그런 것은 참잘 하시지 않았나. 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우리 32만 5천 명이 잘 갔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하고 또 이렇게 우리 월남 전우들이 거기 가서 이런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국군 현대화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경부 고속도로 자체도 거의 이제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국내에서는 만들지 못했을 거고 포항제철도 사실은 아마 이제 우리 월남 참전 돈이 아니었으면 못 만들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고속도로와 또 포항제철이나 이런 걸다 해서 국가가 지금 현재 세계 약한 8, 9위 10위권 안에 경제대국이 됐는데 다른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4.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이나 그 어떤 그 정말로 그런 분야에는 정말 이그 출연해서 막대한 돈을 지출하면서 월남전에서 피 흘리고 정말로 많은 돈을 우리가 국가에 이렇게 냈는데 우리에게는 그이 너무 인색한 그이 돈을 줬습니다. 그래서 참 이래서 참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정말로 대통령이면 국민이 이그 젊은이들이 가서 피 흘리고 이렇게 받아 이제 돈 이렇게 국가가 부강이 됐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텐데 사실 세월호나 5.18 이런 분들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렇게 돼서 그런 걸볼 적에 너무나 가슴 아파요.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발전에 우리 그 참전 용사들의 그런 그 피땀 흘린 그런 그 대가가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시네요. 아, 그렇습니다. 자부심 갖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잘 되고 또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군 현대화가 우리 월남 참전이 아니었으면 지금도 현대화가 되지를 못했을 겁니다. 그렇지만 우리 국군 현대화와 경제개발 1차, 2차, 5개년 계획이 성공리에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그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하고 정말로 박정희 대통령님에게 감사드리고 정말로 지금 살아가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.